안녕하세요. 푸른사업입니다. 이번 영상은 피라냐 밥 주는 영상인데요. 오늘 정말 굉장히 신박한 먹이를 준비해봤어요. 뭐냐면은 바로 이 베스거든요. 국내에서는 생태계 유해 어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베스인데 피라냐도 국내 그 횡성 어디 무슨 저수지에 방류돼가지고 국내에서 수입 금지 어종으로 지정되는데 유해 어종으로서 유해 어종인 피라냐한테 유해 어종인 베스를 먹이는 영상이에요. 아주 신박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한번 줘볼게요. 근데 먹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피라냐가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 베스를 먹을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베스가 커요. 오. 이제부터 한번 먹나 한번 봐볼게요. 그 얘네가 겁이 많으니까 제가 좀 뒤로 떨어져 있을게요. 피라냐가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겁쟁이라 뭐 수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막 물어뜯고 그러지는 않거든요. 진짜 그건 행복한 고민인데 오히려 막 먹이 주면은 먹이에 쫄아가지고 안 먹고 막 겁먹고 이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지금도 베스가 크니까 막 눈치 보면서 안 먹잖아요. 근데 웃긴 게 저거 잘라가지고 살짝만 발라줘주면 또 잘 먹거든요. 피라냐가 겁이 많아서 그 덩치 큰 동물이나 자기보다 그냥 큰 물고기들 보면 기본적으로 쫄아요. 오! 지금 지느러미를 조금 뜯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어휴 저 겁쟁이들 지들끼리 놀라가지고 저러는 거 봐요. 아니 뭘 했다고 놀라는 거야 대체. 진짜 저런 이빨 들고 저렇게 겁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요 얘들은. 진짜 대단한 물고기죠. 와 지금 보이세요? 베스 저기 있다고 피라냐들 지금 한쪽으로 몰려 있잖아요. 진짜 이렇게 겁이 많아요. 아니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지금 피라냐가 작지도 않거든요. 지금 베스 보고 쫄아서 저런 거예요. 야, 얘들아 그거 죽은 거야. 먹기만 하면 돼. 지금 피라냐가 이만한데. 오, 아, 야 내가 뭘 했다고. 진짜 이러지 말자. 어? 겁쟁이들아. 이게 베스가 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 겁이 먹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얘네 평상시에 잘 먹던 미꾸라지를 여기서 한번 넣어줘 볼게요. 이걸 잘 먹는지 베스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겁을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먹이 반응이 나올 거거든요. 어제 밥을 안 줘서. 뭐야 왜 미꾸라지 안 먹어. 원래 잘 먹었잖아. 와 지금 얘네 겁 먹어가지고 완전 초긴장 상태예요. 먹이 반응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태인데 그래도 원래 미꾸라지 정도는 먹을 텐데 베스 때문에 완전히 지금 겁먹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거든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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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네. 와 근데 지금 베스 때문에 완전 쫄아가지고 안 먹을 것 같거든요. 이거 또 칸디루에 뭐야 또 칸디루한테 가게 생겼어요. 이거 더 기다려봤자 답이 없을 것 같고 이쯤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칸디루 줘볼게요. 진짜 아 이 답도 없는 것들. 세상에 저런 겁쟁이 고기가. 네 결국 또 우리 잔반처리의 귀재 칸디루의 힘을 또 빌려야 될 것 같거든요. 이 베스 지금 상처 거의 하나도 없어요. 아까 지느러미 좀 뜯은 것 같은데 어딜 뜯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디 뭐 진짜 뜯긴 뜯었나? 아까 뜯은 신용은 하던데. 피라냐가 지금 한 입도 안 먹어서 결국에 우리 갓디루의 힘을 한번 빌려볼게요. 칸디루는 아마 잘 먹을 거거든요. 뭘 이제 가려서 먹는 애들이 아니라서. 근데 이거 몸에 상처가 없어서 어디를 뚫어서 먹을지 모르겠네요. 이거 몸에 칼집 하나 내주면 글로 다 들어갈 텐데. 오 지금 몸에 막 이제 달라붙기 시작했어요. 뭐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떠다녀 이거. 좀 찍기 쉽게 이쪽으로 와서. 지금은 저도 손에 비린내가 나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 한번 들고 있어 봅시다. 오, 칸디루가 지금 막 간을 보고 있죠. 근데 진짜 얘네도 습성이 명확한 게 몸에 상처가 없으면은 안 물어요. 보이세요? 진짜 뭐 진짜 만에 하나가 있어서 저도 조심하는 거긴 한데 지금 몸에 상처가 없으니까 딱히 막 새로운 상처를 잘 안 만들잖아요. 지금 보면은 몸에 아직도 상처가 없죠. 오! 세상에 지금 눈알을 파먹고 있거든요? 만만한 게 눈알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. 오마이갓
야, 뭔지 모르겠지만 베스야, 내가 미안하다. 왠지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. 눈알로 파고들고 있어. 이게 물고기 비늘이 생각보다 단단해서 막 메기같이 비늘이 없고 막 점액만 있는 애들이면 얘들이 그냥 막 물어뜯는데, 여기 비늘이 튼튼한 애들이면 뭘 못해요. 이거 상처를 한번 내줘야 될 것 같거든요. 가위를 한번 갖고 올게요. 네, 지금 가위를 갖고 왔는데, 이걸로 한번 몸에 상처를 내볼게요. 상처가 있어야 먹을 것 같거든요. 흩! 처리가. 됐다. 오! 지금 배에 상처 내자마자 난리가 났죠? 안 돼! 내 물! 내 수질! 나 찍고 퇴근할라 그랬는데. 행복한 상상이었구나. 물갈이 오지게하게 생겼네. 와, 이게 신선도가 안 좋았나? 뱃속에서 막 그 좀 상한 물고기에서나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이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물에 기운 뜨기 시작했다. 내 물갈이. 와, 근데 진짜 배에 상처 내자마자 지금 달려드는 거 보이세요? 와, 근데 칸디루가 진짜 다르다. 그 시체들 처리하는 능력이 피라냐도 까불 수가 없어요. 피라냐는 많이 먹는 거지 잘 먹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얘네는 진짜 뭔가 잘 먹어요. 영상 찍기도 좋고. 오, 지금 살점 하나 물고 도는 칸디루 하나 보이네요. 와, 근데 지금 이거 들면은 뱃속에 칸디루 엄청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얘기하니까 또 들고 싶어지네. 제가 얘기하니까 또 한번 들어보고 싶죠. 이걸 이렇게 들면은, 오 마이 갓! 오! 세상에, 이어진 게 먹고 있어. 오! 뱃속에 칸디루 많이 들어있는 거 봐요. 와, 근데 냄새 미쳤다, 진짜. 지금 아직도 이 안에 있을 거거든요, 칸디루? 들어있니? 오! 아, 저기가! 미안해, 밥 먹는데. 근데 한번 영상 각을 한번 찍고 싶었어.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. 한 번은 찍고 싶었습니다. 자, 남은 거 먹어. 야, 또 순식간에 몰려들기 시작하죠. 역시 예민하지 않은 고기. 오. 새삼 느끼는 게 베스가 굉장히 살이 많네요. 제가 루어 낚시를 안 해봤다 보니까 베스를 못 잡아봤는데, 솔직히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오. 야, 잘 퍼먹네. 와, 근데 오늘은 좀 오래 먹네요. 제가 지금 영상 꽤 오래 찍고 있는데, 이게 베스가 살이 많아서 그런지 칸디루가 확실히 오래 먹어요. 근데 지금 칸디루가 100마리 넘게 있는 거긴 하지만, 베스 살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먹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다 먹고 나면은 여기 계신 우리 레드테일 선생님이 이거 먹나 한번 볼게요. 우선은 이거 좀 기다려보고. 아직은 얘네가 식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. 네, 지금 칸디루가 베스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꺼내볼게요. 아니, 또 칸디루 들어있는 거 아니겠지? 오케이. 오, 지금 안에 살 많이 파먹은 것 같거든요. 오, 지금 손가락 거의 다 들어가요. 와, 안에 살 거의 다 파먹었네요. 지금 보이세요? 그 지금 움푹 들어가는 거? 살 거의 다 먹었어요. 근데 그래도 아직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부터 이분한테 먹여볼게요. 먹을지 모르겠는데. 오, 이걸 물고 들어간다고? 와, 근데 베스가 생각보다 엄청 컸는데 저거를 삼키려고 하네요. 지금 보니까 먹을 것 같거든요. 역시 레드테일 캐신 게, 저거 솔직히 미터가 넘는 날가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저거를 저렇게 삼킬 각을 보네요. 역시. 네, 여튼 저 베스는 레드테일 캣이 잘 삼켜서 먹을 것 같거든요. 한번 입에 문 먹이는 뱉는 일이 없는 레드테일 캣이라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고,
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오늘 영상은 생태계 유해 어종인 베스를 피라냐한테 줬다가 결국에 칸디로한테 갔다가 마지막에 레드테일 캣으로 끝내는 영상이었고요. 이제 강준치 먹이를 찾는데 후딱 구해가지고 또 다음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